뭐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처음에는 체육관 학교도 관장이었어요. 어허. 예, 근데 제가 자녀가 4명입니다. 품격 있는 호떡입니다. 수타공법이기 때문에 일반 호떡과 틀린 부분이 크거든요. 이게 이제 비밀병기. 비밀병기요? 예. 그럼 맨 처음에 시작하셨을 때 창업 비용이 얼마나 들었어요? 그때는 처음에 이것저것 해서 한 2천만 원 정도? 메뉴 팔아서 매출이 얼마나 나오나요? 뭐 매장마다 조금 컨디션에 따라 좀 틀리지만 평일 같은 경우는 50에서 60, 주말은 100에서 한 300? 아, 하루에요? 예. 그럼 한 달은 어느 정도 나오는 거예요? 한 뭐 2천 전후가 됩니다. 2천 전후? 예. 순익은 얼마나 남아요? 한 반죽값이랑 저희가 이제 뭐 운영 뭐 기타 비용 부재비를 빼고 나면은 매출 대비 한 40%.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홍두깨로 전국을 다니는 명인호떡 배승준 사장입니다. 네, 오늘 지금 여기가 네. 어디 매장인가요? 제가 롯데백화점하고 협약을 해서 저희가 전국을 다니면서 순회 특별 이벤트 행사로 초대를 받아서 지금 이제 들어왔습니다. 직접 와서 봐줘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네. 매장이 총 몇 개 있으신 거예요? 저희는 순회 특별 팝업스토어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팀수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팝업스토어요? 예. 그래서 매장은 전국 매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저희가 팀은 파트별로 틀리지만 한 4개 팀 정도로 해서 총 한 25개 팀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예. 매장이 25개가 예.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대형마트, 그 다음에 뭐 수규모 뭐 슈퍼급 그다음 이렇게 백화점급 파트별로 나가서 한 품목당 한 4개 팀에서 많으면 5개 정도 팀 정도 순회를 돌면서 이제는 저희가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죠. 제가 죄송하지만 이제 변신을 해야 될 시간이라서 저 차에서 좀 내리겠습니다. 예, 잠시만요. 제가 조금은 이제 갈아입어야 돼. 제가 막 영업도 해야 되고 그래서 미팅도 해야 되고 옷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복장을. 지금 대표님 예. 여기에서 호떡을 예. 팔고 계신 거잖아요. 예. 시작한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총 기간은 한 7년 된 것 같아요. 제가 배우는 기간까지 했었으면. 맨 예. 처음에 호떡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처음에는 체육관 학교도 관장이었어요. 예, 근데 제가 자녀가 4명입니다. 국가 유공자시네. 근데 어쩌다 보니까 수익률 가지고는 아이들을 키우는데 조금 금전적인 게 발생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알바식으로 호떡을 하는 데서 조금 부가 알바를 했었어요, 제가. 근데 저랑 또 적성이 맞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사업에 대해서 비전, 그것도 있고 제일 큰 거는 아이들 키우는데 보탬이 돼야 되는 그런 가장으로서 필연적으로 이 직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게 있었습니다. 근데 호떡 장사라는 게 사실 많이 남을 것 같다라고는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보시는 분들이. 예, 그렇죠. 근데 제 호떡은 처음에 저도 그냥 노점같이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뭐 막 1,000원 막 그렇게 팔다가 명품화, 고급화 시장에서 지금은 명인 호떡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에 이제는 롯데백화점 다니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지금은 하나에 3,000원, 4개 10,000원을 파는 품격 있는 호떡입니다. 수타공법이기 때문에 일반 호떡과 틀린 부분이 크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네, 팀장님들. 대표님, 그런데 지금 아까 팝업스토어라고 하셨는데 팝업스토어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백화점 본사와 계약을 한 협력업체로서 이렇게 보시면 이벤트 공간이 있습니다. 초대전, 그다음 특별한 메뉴를 가진 업체를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이제 입점을 해서 들어와서 저희가 특별 행사를 해주는 거를 팝스토어라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기간을 정해놓고 딱 그 기간만 파는 거예요? 예, 그렇죠. 지금 현재는 롯데백화점이니까 전국 롯데백화점을 다니면서 저희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는 뭐 대형마트도 지금 뭐 홈플러스나 극히도 들어가서 저희가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일과는 어떻게 되시나요? 처음에 일과는 뭐 이렇게 근교 아니면은 저희 회사 사무실 가서 일과를 보게 되고 있고요. 주말 같은 경우는 지원을 나와요. 고객님들하고 소통도 해야 되고 팀장들하고도 같이 호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량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판매도 상승을 좀 시켜주고 그 다음에 또 이따가 다른 매장도 가봐야 되고요. 또 제가 이게 이제 비밀병기. 비밀병기요? 예. 얘가 이제 처음에 이제 제가 호떡할 때부터 했던 7년 된 애예요? 예. 제가 그 전에 이제 검도도 7단입니다. 얘는 이제 기를 들이고 그 다음 이물질 제거. 이렇게 해서 이제는 먼저 하기 전에 고이 평면을 갈아주는 거죠.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백화점에 네. 입점해 계시지만 맨 처음에 호떡을 시작할 때는 어디에서 네. 시작을 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이제 체육관을 하면서 알바로 나왔어요. 알바로 이렇게 하는 형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형님 따라서 이제 주말에 알바만 더 좀 도와달라. 그래서 가족에 이제 조금 보탬이 되고자 제가 일을 시작을 했는데 아, 또 그게 또 짭짤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보게 되다가 그 형님도 너 브랜드를 해봐라 이제 이런 말이 있어서 처음에는 이제 호떡쟁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제가 저도 처음부터는 막 백화점에 입점해서 장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현실은 아니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노점부터 시작하게 됐습니다. 시장 쪽에서 이제는 노점식으로 이제는 그때는 이제 하루 일세를 내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장사를 하다가 저는 이제 그때는 이제 체육관도 접었고 접은 상태에서 이제는 장사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그게 오리지 저희 집안의 이제 수익률이니까 수입을 해야지만 저희 아이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 열심히 하는 모습이 대형마트에서 초대를 받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럼 맨 처음에 시작하셨을 때 창업 비용이 얼마나 들었어요? 그때는 처음에 이것저것 해서 한 2천만 원 정도? 재료로 사야 되고 요는 기구도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한 2천만 정도 썼던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네. 팝업 스토어에 들어오려면 네. 여기도 뭔가 돈을 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보다 이제는 검증된 제품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뚜렷한 얘는 검증된 회사 그리고 본사와의 계약을 저희가 이제 컴폰을 받게 됩니다. 제품을 그래서 컴폰된 제품만 허가가 돼서 백화점에 입점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이게 기간이 한 5년 걸렸던 것 같아요. 예, 들어오는데 아무래도 백화점 입점이란 거는 꼭 쉽게 판단이 돼서 입점이 되는 건 아니죠. 지금 여기 가루가 네. 되게 많은데 뭐 어떤 거 들어가는 거예요? 요거는 황설탕, 계피가루 6가지를 안금해서 지금 만든 거고요. 요거는 밀가루. 아무래도 지면이 이 도마에서 있다니까 수타로 밀려야 되기 때문에 밀가루를 좀 제공하는 부분이고 얘가 히트입니다. 얘가 제가 개발한 거. 이게 이제는 쌀가루와 그리고 옥수수 가루. 요걸 뿌리는 이유는 이거 비밀인데 이거는 제가 이제는 조금 연구를 해서 한 건데 밀가루만 하면은 텁텁해요 맛이. 근데 이걸 위에다가 이렇게 스프레이 같이 이렇게 뿌리게 돼서 굳게 되면은 아무래도 색깔 같은 톤 먹음직스럽게 구운 톤하고 그다음에 그런 바삭한 식감 예 이런 게 작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처음에 호떡쟁이로 시작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 브랜드는 어떻게 됐나요? 맨 처음에는 호떡쟁이로 했는데 한 해 한 해 지나가다 보니까 고객님들 보면서 제 일하는 모습을 보고 명인이네 달인이네 명인호떡이네 명인호떡 예, 제가 이제는 명인호떡입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저는 그냥 장사만 하고 일만 했는데 와 명인이야 명인 달인이야 달인 막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럼 명인호떡으로 해야겠다 그래서 손님들이 이름 지어준 거네요. 예, 그렇게 인식이 자연스럽게 됐더라고요. 이게 예, 저거를 이제 이쁘게 이렇게 밀어야지만 이 원구 안에 딱딱딱 정확하게 들어올 수 있는 메뉴 팔아서 매출이 얼마나 나오나요? 뭐 매장마다 조금 컨디션에 따라 좀 틀리지만 평일 같으면은 50에서 60 주말은 100에서 한 300? 아 하루에요? 예. 그럼 한 달은 어느 정도 나오는 거예요? 한 뭐 2000 전후가 됩니다. 2000 전후? 예. 순익은 얼마나 남아요? 한 반죽값이랑 저희가 이제 뭐 운영 뭐 기타 비용 부재비를 빼고 나면은 매출 대비 한 40% 대표님 지금 여기 봉크래프트라고 써있는데 네 저건 뭔가요? 제가 이제는 이는 파워스토어 전문 회사를 설립한 지 2년이 됐습니다. 여기 안에는 이는 품목들을 저희 회사는 이제 개발을 하고 그다음 상품성을 늘려서 전문적인 행사를 하고자 이런 회사를 설립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호떡 말고도 다른 품목이 더 많은 거예요? 뭐 족발, 닭강정, 어묵, 핫바, 붕어빵 고객님들이 그냥 편하게 즐겨차서 먹을 수 있는 간식거리는 다 회사에서 보유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거의 백종원급이시네요. 아니 그거는 너무 이렇게 차이가 너무 거고요. 그냥 간식 업계에 그냥 조그만 백종원이라 해주면 그냥 제가 감사하고. 네. 아, 그러면 지금 여기 지금 이어져 있거든요. 이렇게 가게가. 네. 이것도 그러면 대표님 브랜드인가요? 아, 저희가 두 달 전에 저희 회사에 식품 개발 혁신팀이란 부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저희가 작년 가을부터 프로젝트를 잡은 게 있는데 수비드라는 그 스테이크로 그러니까 물로 저온으로 계속 숙성하는 그런 스테이크 방식으로 해서 한 버거를 만들어서 출시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 브랜드 이름은 수요남이라는 브랜드고 스테이크 전문 버거 요거를 출시했는데 지금 두 달 만에 매출을 5천 정도 찍는 핫한 브랜드
어. 예, 예. 다음 달에는 한 1억 정도 목표를 하고 저희가 열심히 파이팅하고 있는 핫한 브랜드입니다. 예. 이거는 얼마에 팔고 있어요? 하나는 지금 6,000원. 근데 두 개 패키지에 10,000원. 가성비적으로 판매되고 있고. 네, 제 옆에 있는 친구가 저희 회사 기술, 저 다음으로 2인자, 수제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고객님 명령 부터 드리러 오세요. 자, 고객님, 빨리 오세요. 저 옷이 다 터졌어요. 여기도 터졌어요. 전투의 흔적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사람이 박으라 여기 이름을 박았어요. 이게 뭔가 뜯어지니까 더 명인 느낌 나네요. 전투의 흔적이 나서요. 백화점이 네, 네. 코로나 이후로 많이 사람이 줄어들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지금은 어떤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코로나 시절 때 제가 이렇게 안에 대형마트나 장사했는데 극히 뭐 다운되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예, 예. 솔직히 말씀하면 오히려 더 호황이었어요. 왜냐면은 그 먹고 싶은 간식거리를 먹고 싶어도 쉽게 밖에서는 접하지 못하잖아요. 저희는 테이크아웃 스타일로 포장 스타일로 판매를 하다 보니까 고객님들 먹고 싶은 거를 골라서 테이크아웃해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게 그 충분한 충족이 되셨는지 매출이 상승을 많이 했었습니다. 아이가 4명이면 학원비도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예, 그것 때문에 어느 순간 제가 새벽에 이렇게 집에 자는 우리 자녀들하고 집사람 보다 보니까 제가 좋아서 하는 직업은 직업이지만 이 수입으로는 절대 아이들을 가르칠 수 없다는 생각이 너무 압박감이 오더라고요 저한테. 조금이나 더 벌어야겠다 싶어서 시작을 한 게 가정에 좀 보탬이 되고서 시작을 하다가 결심을 하게 됐죠. 비전을 보고 내가 갖고 있는 미련을 버리자. 너는 지금 이거를 내 평생 체육관 관장의 자업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현재 이 잡을 갖고 있어 우리 자녀들 배고픈 걸 누가 책임을 지겠냐 이거죠. 그래서 그때 결심을 딱 5년 전에 먹고 과감하게 그 체육관 업을 제가 내려놓고 장사를 시작하게 된 동기였죠. 애들 학원비 얼마씩 나가나요? 지금은 한 300에서 한 400 정도? 예. 근데 이제는 더 큰 거는 부식비가 한 300입니다. 다른 집은 치킨 한 마리면 될 집이 저희는 한 저희까지 먹으려면 세 마리 교촌 같은 거 시키면은 이렇게 되죠. 관장님 하시다가 사업으로 전향하셨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새로운 분야 도전을 하신 걸 텐데 네. 뭐 달라진 게 있다면 좀 뭐가 있을까요? 그냥 1번으로 얘기한다면 금전의 여유. 그전에는 도복을 입을 때는 도의 여유. 그전에는 금전이 앞서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금전을 말하기 수 없는 교육적인 거에 목적이 되는데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서비스를 내가 제공하고 판매를 했을 때 그걸 대가를 봤을 때 금전이 여유로웠던 게 저는 너무 좋았었어요 그때. 체육관 업을 할 때는 많이 줄였어요. 제가 아이들 막 사주고 싶은 것도 있어요. 잠깐만 어떤 옷을 사주고 싶어도 조금만 기다렸다 사자. 근데 지금은 뭐 갖고 싶은 거 있으면 그래? 가자. 예, 구입해 주는 게 저도 뭐 판매 가장으로서 뿌듯하고 좀 마음이 좋죠.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아이들 갖고 싶다는 거를 뭐 넉넉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뭐 고가를 사준 건 아니지만 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줄 수 있다는 게 저는 행복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아직 학생이잖아요. 이제 쉬는 날에 아버지랑 같이 좀 놀고 싶을 것 같은데. 그게 좀 제일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제가 체육관 업을 할 때는 아이들하고 같이 주말마다 이렇게 놀러 다니고 가족끼리 캠핑을 좋아해서 했는데 지금은 역순으로 고객님들이 쉬신 날 때 저희는 이제는 장사를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가족 일을 좀 못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아이들도 이제 이해를 하고 스스로가 이제 각자 놀죠. 이제는 그 좋은 추억으로 저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이들한테도 제일 그 마음이 미안한 마음을 있는 건 맞습니다. 예. 혹시 아이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있나요? 얘들아, 아빠는 너희들 사랑하고 아빠는 놀러 다니지 않는데 놀러 다니지 않는단다. 일을 하고 있고 너희들 아빠 같이 열심히 커서 이 사회의 사람이 되려. 파이팅! 혹시 예. 아내분한테도 한 말씀 해주신다면? 여보, 우리 집사람한테는 제가 진짜 할 말이 많죠. 이 얘기를 저는 따고 싶나. 사랑해요 그런 말보다 여보 건물 사줄게. 기다려. 네. 추억의 옛날 옷도 기름기 쪽 뺐어요. 들어가지 않았고 만원어치. 예, 우리
고객님 오늘 자 여기 보시고 저희 오늘 홍보 차원이니까 우리 고객님 요거 조금 요거 못생겨서 요거 하나 서비스 고객님 빨리 오세요. 예예 아 예예 예, 우리 고객님 우리 고객님 요거 보시고 자 우리 고객님은 어디 보자 요거 아유 구멍나네 요거 하나 자 우리 고객님도 많이 치킨 드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 오늘 저랑 이렇게 인터뷰 해보셨는데 네. 어떠셨나요? 너무 즐겁고 저도 이게 인터뷰 방식에 있는 유튜브 방송은 처음이라서 좀 떨렸습니다. 대표님 지금 하고 계신 일에 장점 하나만 꼽자면요? 제가 이제 그전에는 체육관 관장이 또 교육 서비스업이었잖아요. 가르치는 보람이었다면은 지금은 판매 서비스. 내가 맛있게 만든 음식을 고객님들 즐기면서 먹는 모습이 행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장사로든 요식업으로든 이런 사업을 영위하고 싶은 사람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런 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신다면 첫 번째는 쉽지는 않아요. 먼저 기술을 갖춰라. 그리고 시장 조사를 잘하고 나에 맞는 품목을 선택해서 진실되게 노력하면서 판매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 앞으로 예. 하고 계신 일 다 잘 되길 바랄게요. 오늘 촬영하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 예. 네 대표님 명인호또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일터비도 화이팅! 모든 우리 대한민국 아빠들 힘내시고 예. 일터비도 화이팅! 마무리 제가 질문하면서 마무리할게요. 예. 네. 아, 너무 오버했다.